안녕하세요. 상어이모입니다. 오늘은요, 창란젓 무김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이걸 활용해서 김치 한번 담아볼게요. 보이시는 무는 작아 보이죠? 근데 이게 1kg에 가까운 980g 무 한 개 굉장히 큰 걸 샀거든요. 한 3kg 가까이 가는 무를 사서 3분의 1을 잘랐기 때문에 1kg 정도 되는 그거 한 개 쓰시면 돼요. 보통 우리 마트에서 파는 그런 동치미 무보다 좀 더 큰 사이즈, 예쁜 사이즈 한 개로 하시면 돼요. 이거를 먼저 나박김치처럼 나박하게 썰을게요. 한 번에 안 잘립니다. 조금 납작하게 썰겠습니다. 살짝 절여줄 겁니다. 소금은요, 뭐 굵은 소금이든 고운 소금이든 상관이 없는데요.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. 너무 많이 넣으면 얇아서 빨리 짜지거든요. 자, 이렇게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고요. 한 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. 자, 무가 절여지는 동안에 창란젓 넣고 양념을 시작할게요. 여기 일단은 창란젓으로만 양념을 해놓을게요. 나머지는 무쳐가면서 간을 보시고, 무가 절여지는 상태에 따라서 소금 간이 달라지거든요. 고춧가루를요, 좀 더 넣어야 됩니다. 고춧가루를요, 한 4스푼 넣겠습니다. 대파 다진 거요, 종이컵 한 컵 정도 넣고요. 큰 거 한 뿌리 정도 돼요. 마늘 다진 거요, 한 2스푼 넣겠습니다. 한 2스푼 넣고요. 쌀 올리고 당이거든요.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. 물엿이나. 이렇게 한 반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창란젓, 이거 250g 짜리요. 섞어놓고 이제 무만 절여지면 바로 넣고 무쳐서요. 그리고 마지막 간은 소금 할게요.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제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절였더니 이렇게 절여졌고요. 무는 1kg짜리였고 소금은 제가 딱 한 스푼만 넣었잖아요. 그래서 절였더니 이게 전체가 이게 짜지가 않아요. 이 국물도 먹어보면 별로 안 짜고요. 이것도 그래 크게 안 짜고 딱 맞아요, 먹기가. 그래서 이거는 안 헹구고 바로 김치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만 빼서 담그겠습니다. 그러면 김치에 소금 간을 따로 안 해도 될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요, 실수를 하셔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이게 짜졌을 때는 물에 좀 헹구고 하셔야 돼요. 소금기 좀 빼고 하셔야 돼요. 자, 이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창란젓 무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